네, 여러분들 살다 보면 화나는 적 많죠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뭐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끼어들고 막 그러면은 굉장히 막 속에서 화가 불끈 올라옵니다. 사실 화를 내고 나면 나만 기분 나빠요, 사실은. 네, 나만 기분 나빠요. 그래서 내가 야, 화를 좀안 내고 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화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, 주위에서. 네, 몰상식하게. 네,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제가 화가 안날 수도 없고 화가 나면 또 나만 기분 나쁘고 그런 경과들을 막 겪게 되는데요.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,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,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꼭 봐주시고요. 끝까지 봐주시고요. 그리고 또 좋아요, 구독 미리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. 환자들 만나다 보면 예, 정말 예, 이 스트레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자잘한 화가 많이 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 있잖아요. 예, 운동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막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서 화나게 만들다든가 또는 뭐 무리한 욕을 한다라든가 또좀 약간 이상하게 뭐 화를 낸다라든가 먼저 그럼 이제 나도 화가 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.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? 자,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일화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. 얼마 전에 제가 그 요양병원 간호사가 쓴 글을 읽었는데요. 저는 이 글을 읽고서 정말 예,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. 눈물이 났었어요, 사실은. 자,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. 그 간호사가 이제 요양병원을 이제 밤새도록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.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간호사 일을 막 하고 아침 뭐 주사를 정리할 거뭐할게 많으니까 그래서 막 새벽녘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밤에 이제 그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겠죠. 그런데 갑자기 병실에서 비상벨이 눌리는 거예요. 긴장했죠. 사실 비상벨이라는 거는 환자가 응급 상황에서 누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병실로 막 뛰어갔어요. 일을 다 제껴두고 갔더니만 그 벨을 누르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그 할아버지께서 벨을 누르신 거예요. 근데 보니까 괜찮아 보이세요. 네, 다행히. 그래서 왜 누르냐고 여쭤봤더니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간호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선생님, 제가 좀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사과 좀 깎아주세요. 이러는 거예요. 새벽녘에. 그래서 아, 배고프셔서 그러나 그랬더니만 그냥 깎아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조금은 화도 나는 거죠. 왜냐면 이 비상벨이라는 건 급할 때 누르는 거잖아요. 예, 그런데 이 새벽녘에 갑자기 막 바쁘고 막일 바쁜데 와가지고 눌러갖고 갔더니만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사과 깎아달라고 하니까 짜증이 났죠. 그래서 옆에 보니까 그 할머니, 보호자 할머니가 옆에 간이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투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간호사가. 할머니 일어나면 또 깎아달라고 하십시오. 그래서 나 바쁘니까 지금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간곡하게 이렇게 옷자락을 잡으면서 또 부탁을 합니다. 아, 제발 사과 좀 깎아주세요. 그래가지고 이 간호사가 어쩔 수 없이 바빠 죽겠는데 예, 속에서 짜증이 나고 화는 났지만 그냥 빨리 예, 사과를 대충대충 막 깎았습니다. 그리고 딱 내려놓고 나오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또 잡아요.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선생님, 이 사과 좀 먹기 좋게 좀 잘라놓고 가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더 화가 났겠죠. 예, 더 화가 났겠죠. 그래서 정말 예,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툭툭툭 잘라놓고서 그리고 나왔대요. 그래서 이제 바쁘게 일을 하느라고 이제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. 한달 정도 흘렀는데 결국 할아버지께서 병환이 악화되시면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보호자였던 할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. 그 간호사를 찾아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인사를 하시면서 그때 너무너무 미안했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간호사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몰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때 왜 새벽녘에 오셔서 깎아주신 적 있잖아요. 그날이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 남편이,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주고 싶었던 게 바로 사과를 깎아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깎은 사과를 먹는 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사과를 평소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근데 손에 힘이 없어서 사과를 못 깎으니까 저한테 부탁할 순 없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부탁한 겁니다. 그런데
다행히도 그때 그 남편이 그 사과를 내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, 행복해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나한테 해주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사과를 깎아주고서 가신 게 정말로 저희 부부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간호사가 기분이 어땠을까요? 그때는 막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대충 깎아주고 대충하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도 막 미안하고 화를 냈던 게 미안하고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간호사가 막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막 흘렸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를 썼던 거예요.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야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렇죠. 너무 무례하게 부탁을 하면 화가 납니다.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실 화날 일이 아니잖아요. 예. 근데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을 보고 화가 안 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런 게 있어요. 바로 뭐냐면 긍정적 가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. 저 사람이 굉장히 바쁜가 보다. 운전이 좀 서툴렀나 보다. 예,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내 회가 들라고 화가 풀린다라는 거죠. 그래서 화를 잘 풀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혼자서 가정을 하는 그런 것이 습관이 돼 있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. 그러고 나서 좀 해봤어요.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훨씬 더 감정 조절이 잘 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. 이 긍정적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정말 그 사람이 그랬을까요? 그 사람은 원래 무례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그런 사정에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대답을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. 상관없습니다. 내 가정이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원래 무례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내 가정이 틀렸더라도요. 내 감정이 달라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. 예. 어떤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할 때, 우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?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. 그러면 그것이 틀리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, 그리고 나의 감정을 훨씬 더 행복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긍정적 가정, 예,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, 한번 꼭 그런 경우가 왔을 때 실천해 보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